최고 35층으로 정말 초고층 초역세권 탈바꿈하게 됩니다. 공공재건축이 되면 주민들의 원하는 재건축에 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용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좋다 안 해도 네. 다 아는 거니까.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신풍역에 나와 있는데요. 신풍역엔 저희가 어떤 일로 왔을까요? 4월 7일자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5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신풍역 초역세권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보았습니다. 공공재건축 이야기를 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개념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은 그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8.4 부동산 대책에서 시행됐었던 공동시행자 방식의 공공재건축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공공이라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장 가까운 구역이 신길 13구역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보시죠. 가시죠. 걷다 보니까 네. 아까 초역세권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초역세권 맞네요. 어, 네. 벌써 여기 도착했어요. 가깝긴 해요, 진짜. 네. 이제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게 여기 신미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40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죠. 여기 딱 장난 아니네요.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녹슬어 있고. 네, 저희 신길 13구역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미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꽤 오래전에 됐었어요. 역세권 네.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조합설립 인가가 2021년도 3월달에 났거든요. 그동안 조합설립이 못 났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업성이거든요. 여기가 뭐 일단 소유권이 복잡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냥 재건축을 했을 때 여기가 아파트 한 동만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상가동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해관계들도 좀 복잡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진행이 될 텐데 애초에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아무래도 일반 분양 세대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에 대한 비율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공재건축으로 진행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초역세권 입지이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직접 조합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공공재건축 첫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심층 컨설팅을 이제 받게 됐거든요. 그때 우리 주민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만약에 50% 이상 동의가 되면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생겼는데 혹시 뭐 SH 측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자꾸 이제 저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계되는 이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과의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 행위만 봐도 저는 일단 긍정적인 또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뒤에 멋지게 재개발이 된 아파트가 보이는데 여기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걸어와 보면 알지만 초역세권이고요.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가 재건축이 완료되게 되면 총 461세대에 최고 35층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건데요. 바로 후랭이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뒤가 신길 12구역, 신길 센트럴 자이거든요. 우리가 저기와 같이 신축 아파트가 되면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겠다. 우리가 공공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 역시도 여기 50%나 공공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려보면 좋을 만한 동네다. 위치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구역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저희는 소장님과 함께 강변 맨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변 네. 맨션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죠. 네, 가보실까요? 일단 기본이 다 노출이네. 가스관도 노출, 전기줄도 노출, 연통도 노출. 그렇죠. 여기 막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되면 안 되겠다. 여기도 다 벗겨지고 딱 눈에 띄는 게 노출형, 전선, 인터넷선 이런 게 지금 잔뜩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이제 신축 아파트라든지 보면 우리가 도시 자체를 공동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하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화선이라든지 전선들 우리가 전기 다 매립을 해놔요. 그리고 또 옛날 아파트들의 특징이 저렇게 실외기실들이 저기 외부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처음 설치할 때는 튼튼하게 잘 고정해놨다 해도 저게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문제고. 와, 또 저거 저기 보니까 이게 동과 동 사이가 너무 딱 붙어가지고 딱 봐도 어두워 보이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격거리라고 하잖아요. 완전 방이 최강이 하나도 안 되게 동굴을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재건축이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이 좀 느껴지네요. 여기는 강변 맨션, 옆에 있는 강서 맨션입니다. 네. 네, 여기도 상태가 비슷합니다. 사실 옆에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다시피면 뭐 실외기들도 다 있고 전선들도 외부에 다 있고 이제 도색들도 좀 떨어져 가고 주차 이미 테트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중주차 다 네.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어떻게 더할 수 있을지. 주차장도 사실 삶의 여건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공공재건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강변 맨션, 강서 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이게 공공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용적률도 500%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층고 규제를 역시 여기도 풀어줍니다. 아. 35층으로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용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가치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소장님과 함께 준공된 지 50년 된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정말 오랫동안 바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재건축 후보지 선정되신 수감 어떠신지? 아, 예. 사실 그동안에 이제 재건축을 많이 시도를 했지만 어떤 용적률 관계라든지 종상향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재건축으로 해서 우리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이 된 지 꽤 오래된 예. 93년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했지만 현행법상 90년대 그 아파트 지구로서 지어가지고 용적률을 높게 나온 바람에 이게 1대1 재건축하기도 사실 힘든 용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 변경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사실 그 재건축이 좀 힘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공재건축 진행이 되면 좀 가장 기대되는 점이 있으세요? 아, 많죠. 예, 공공재건축이 되면 일단은 주민들의 그 원하는 재건축에 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5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너무 낡고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까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인데 좀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길 13구역하고 여기 용산까지 와서 공공재건축 후보지 두 곳을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 사전 컨설팅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그리고 조합총회 등을 개최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목표 동의율,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조합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과반수가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먼저 주민 동의가 맞춰진 곳들 같은 경우는 그 뒤로는 본격적인 이제 사업 추진이 진행되겠습니다. 아.
네, 아까 촬영하다 보니까 그 뒤에 어르신께서 되게 위태롭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고, 사전 컨설팅 이후의 절차도 좀 신속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잘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촬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